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장래미 생물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 몸속 장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 중에는 몸에 좋은 효과를 주는 유익균도 있고 몸에 나쁜 효과를 주는 유해균도 있다고 했었죠.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해균이 줄어들수록 건강과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가공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유익균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게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면, 유익균의 먹이를 먹기보다는 유익균 자체를 먹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흔히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것도 이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특허를 받은 DNR17이라는 유산균이 있고, 그 유산균으로 만든 다이어트 제품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 제품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부터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은데, 영상의 설명란과 오른쪽 위에 재생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보고 싶으신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BNR17의 정확한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라고 하는데, 모유 유산균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모유 유산균 BNR17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모유 유산균에서 BNR17을 추출한 거지 모유 유산균이 BNR17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BNR17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그냥 모유 유산균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그 제품은 BNR17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BNR17을 사는 게 목적이라면 BNR17이라고 표기가 된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BNR17이라고 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식약처에서 인증도 받았다고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던데요.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자,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비만 이상인 9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위약, 그러니까 가짜약을 먹이고, 한 그룹에게는 10억 마리의 저농도 BNR17을 먹이고, 남은 그룹에게는 100억 마리의 고농도 BNR17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모든 실험 참가자는 하루 섭취 칼로리를 200칼로리 줄여서 하루에 1500에서 1700칼로리의 식사를 하도록 하고 신체 활동으로 100칼로리를 소모하도록 했습니다. 자, 만약에 BNR17이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면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실제로 BNR17을 먹은 그룹이 다이어트가 더잘 되어야겠죠. 실험은 총 1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체중,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내장 지방 이렇게 4개의 지표를 보면 체중은 세 그룹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고 허리둘레는 고농도 그룹에서 5cm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위약을 먹은 그룹에서도 1.7cm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허리둘레의 감소가 BNR17의 효과가 아니라 하루 200칼로리 적게 먹고 100칼로리를 더 움직여서 생긴 효과일 수 있다는 거죠. 적게 먹고 더 움직였으니까 허리둘레 줄어드는 거야? 당연하죠. 위약 그룹보다 고농도 그룹에서 허리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BNR17이 효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농도 그룹에서는 허리 둘레가 1.3cm가 늘어났습니다. BNR17의 효과로 허리 둘레가 줄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BNR17이 효과가 있다면 저농도 그룹도 위약 그룹과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좀더 줄었어야 됩니다. 엉덩이 둘레는 세 그룹 모두 감소했는데 감소하는 정도의 차이는 미미했고 내장 지방은 위약 그룹에서는 증가했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고농도 그룹보다 저농도 그룹에서 더 많이 감소했어요. 자, 그러니까 위약 저농도, 고농도 이런 순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그건 BNR17이 다이어트 효과를 주고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BNR17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너무 적게 먹은 거 아닐까요? BNR17 파는 제품 보면 한 번에 500억 마리씩 먹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100억 마리가 고농도라고 보기에는 좀 적어 보여서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어본 실험도 있어요. 5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위약, 다른 한쪽은 BNR17을 먹도록 했는데 100억 마리 캡슐을 한 번에 두 개씩 아침, 점심, 저녁 총세 번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00억 마리를 먹은 거죠. 평소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량의 BNR17을 먹었을 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과 운동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12주에 걸쳐서 실험이 진행됐는데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지표에서 위약군보다는 실험군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체중은 위약군이 0.2kg 감소했고, 실험군은 1.1kg로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엉덩이 둘레는 위약군이 1.1cm 감소, 실험군은 2.8cm가 감소했어요.
체중과 엉덩이둘레는 두 그룹이 모두 빠졌는데 실험군이 더 많이 빠진 거죠. 그 외에도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는 위약군은 모두 증가했지만 실험군은 모두 감소했어요. 대량으로 먹으니까 진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네요. 자, 이게 수치를 보면 그렇긴 한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숫자로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차 범위를 고려해보면 차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내장지방 지표를 보면 위약군에서는 내장지방이 감소했는데 실험군에서는 내장지방이 늘어났습니다. 자, 사실 체중,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체지방이 아니라 근육과 수분에도 영향을 받죠. 아, 예를 들어서 체수분이 늘어나면 체중이 늘어나고 체수분이 줄어들면 체중이 줄어들고 허리와 엉덩이의 근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둘레에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목적은 체지방을 줄이는 거고 따라서 실제 체지방이 얼마나 줄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내장지방은 오히려 증가를 했죠. 그러면 이게 과연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BNR 수치는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쥐에게 설탕을 많이 먹여서 살을 찌우면서 BNR17을 먹은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비교했더니 BNR17을 먹은 쥐가 확실히 살이 덜 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 호르몬 대사,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 하나만 바꿔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모든 걸 철저히 통제해서 실험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BNR17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사람에게는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설이 맞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장내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말 때문이었죠.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먹거나 더 적게 먹어도 비만이 될 수 있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BNR17로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장내 미생물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말한 각종 실험과 논문은 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 가설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그 숫자가 수십조이고 종류는 수백 종 이상인데 이렇게 많은 미생물이 다양한 일을 해서 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더 먹고 싶게 만드는 균도 있고 혈당을 높이는 균도 있고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균도 있어요. 반대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BNR17이라고 하는 특정한 균 하나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굉장히 많은 부품으로 되어 있고 그 모든 부품의 성능을 합쳐서 전체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자, 만약에 어떤 한 부품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품의 성능이 좋지 않다면 스마트폰 전체 성능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의 성능을 높이려면 부품 전체 성능을 개선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의 전체를 늘리는 건 효과가 있지만 특정한 균 하나를 대량으로 투입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 실험에서는 왜 효과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실험쥐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미생물을 대량으로 투여했을 때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정리하면 BNR17은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를 보였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거나 실험 데이터의 숫자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오차를 고려했을 때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균 하나가 많다고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정한 균 하나 때문에 살이 찌는 것도 아니어야 되지 않나요? 장내 미생물 중에는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뚱보균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뭐예요? 자, 우리를 비만으로 만드는 뚱보균, 비만세균이 있고 그걸 없애야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내용의 광고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만세균, 뚱보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 위에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완성되지 않으면 다른 영상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이 장내 미생물 3부가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더 기다려주세요.